후배다 여기도 또 갈아먹었네. 2시에 여기 옆에 눈썹 문신하는 거 예약을 해놔가지고요. 문신하러 가야 되는데 그냥 쓰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이걸 하셔가지고. 그러니까요. 한 번만 전화해서 확인하면 되겠구나. 이것도 또, 또 잘못 달아놨네. 이것도 지금 아래 스탠드오프까지 같이 빠져요. 지금 나사 풀면 보면 이것까지 지금 같이 빠지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얘가 안 들어가는 걸 그냥 운동 드레버 꽉꽉꽉 해가지고 그냥 쪼여버린 거죠. 이게 여기 안착이 되던가요? 네, 안착됐었어요. 몇 번 켰다 빼긴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. 여기도 갈 여기도 찍혔네요. 보이세요? 이쪽 부분 찍혀서 깨진 거? 여기가 크랙이 생겼어. 이게 올려놨을 때 구멍에 딱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, 여기. 네, 네. 이렇게 안 맞잖아요. 네. 이게 완벽하게 다 펴가지고 딱 넣었을 때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펴졌다는 거예요. 다 안 펴졌다는 거. 아예 안 들어가요. 뜨잖아요 여기가. 아 그러네. 정상적인 시핑은 그냥 올려놓으면 그냥 툭 하고 들어가요 지금 알아서. 아 지금 눈썹 문신 한 것 때문에 CPU 핀을 펴야 되는데 마취하는데 30분 걸린다 그래서 지금 마취약을 바르고 그러고 왔습니다. 왜 웃어 이씨. 일단 펴볼게요. TV예요. 요게 여기 딱 들어가요. 요 CPU 핀 하나가 여기 딱 들어갑니다. 요 제도 샤프로 이렇게 이렇게 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. 핀들이 많이 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개수가 많아요. 휘어진 개수가. 원래 이분 같은 경우는 구매하신 그 구매처에서 CPU를 정품 쿨러를 안 쓰고 이제 싸제 쿨러를 달아줬대요. 근데 3700X 정품 쿨러는 레이스 프리즘인가? 네 맞아요. 그게 들어있어가지고 걔는 이제 LED RGB가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 바꿨다는 쿨러가 그런 쿨러가 아니어가지고 그게 더 이뻐 보여서 그걸로 교체를 하려다가 이 모양 요 꼴이 났다고 합니다. 보드 좀 갖고 와볼래? 이분은 요 CPU를 펴가지고 안 되면 CPU를 새로 산다고 하네요. 일단 여기가 안 맞아요 지금. 여기가 지금 안 맞죠? 여기를 지금 어거지를 이렇게 꽉 눌러버리면 안 돼요. 지금 이게 아구가 딱 맞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보드 말고 보드 아래쪽 상에 쓸 수도 있으니까 저거 320 보드 아까 내가 꺼내놓은 거 좀 줘볼래? 가끔 가다가 이 보드 안에가 이게 휘어지면서 안에가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정상 메인보드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아요.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안 들어가죠.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. 이 부분이 안 맞는 거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넣었을 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또 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. 다 누웠어. 할 때마다 어려워요. 네, 저는 이제 요 호치키스 핀 뭐라 그래야 되냐, 아이폰 이런 거 할 때 수리할 때 쓰는 흰색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건 없어요 저희는. 이 개빡센 작업이야. 이거 할 바에는 차라리 조립 한 다섯 대 하는 게 나아. 또 안 맞죠? 휘었어 지금.
얘는 거의 뭐 부러지기 직전이다. 얘는 어떤 거야? 여기 있는 피. 여기 써멀도 묻어 있고 막. 사람을 살려주는 게 좋은 게 나가면 이 사람은 싼 마이도 아니고 뭐 나름 비싸다고 한 거 샀는데 아까보다는 많이 들어왔죠. 들어왔는데 얘도 지금 100% 완벽하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. 완벽하지가 않아요. 일단은 들어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. 들어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마취크림을 바르고 있는 사실조차 망각할 만큼 집중을 존나 했어. 여기다 이 보드 나간 것 같아. 지금 이 보드는 계속 여기가 떠요. 이 보드 안쪽이 뭔가 지금 상한 것 같아요. 아까 전에 이 정상적인 메인보드에서는 이렇게 올렸을 때 이렇게 다 내 귀퉁이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뜨는 부분이 없잖아요. 근데 이 보드에서는 떠요. 결국에는 이 보드는 조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이거를 강제로 어디로 팍 눌러가지고 끼면 핀이 다시 휠 수 있어요. 한번 껴볼까요? 아니요. 개고생할 거 생각하고 껴볼까? 아니요. 들어갔어. 왜 시청자의 의견을 무시하시죠? 들어갔는데 내렸다가 다시 올려서 괜찮아진 것 같은데? 오! 됐어. 됐어. 이건 됐어. 이건 됐어. 지금처럼 요렇게 되는데 됐어. 전화해! 가져가라고. 저는 이제 다시 마취크림 다 발랐으니까 문신하러 갔다 올게요. 안녕. 거의 다 휘었어요. 아, 거의 다 휘었었어요? 예,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휘는데 이거는 아래는 이쪽으로 휘고 위쪽은 이렇게 반대로 휘고 그래갖고 눈썹 문신 지금 하러 왔거든요. 그래갖고 해놓고 저희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희가 근데 이게 딴 데 맡겼으면 그냥 CPU가 그냥 바꿔버리고 말 것 같은데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쪽 면만 이렇게 휘거나 이런 거면 사실 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제일 최악인 게 이렇게 핀이 서 있거든요. 네. 이렇게 핀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. 근데 이렇게 휘면 뭐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휘거나 하면 이걸 그대로 잡아서 올리면 돼요.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. 이 중간부터 휘어져가지고 그러면 피면 또 이렇게 꼬여요. 이상하게 꼬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조금 그렇지 뭐 다른 거는 뭐 감사합니다. 그래서 혹시나 그냥 저희가 딴 건 없고 유튜브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신 거나 또 편집하시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여기 유튜브 PD거든요. 어? 아, 유명한 PD예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유튜브를 혹시나 더 뭐 가꾸실 생각이 있으시거나 알고리즘을 전혀 몰라가지고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